그리고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또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혼자서. 네. 거기서는 가릴 수가 없어요. 공간을. 교도관이 모든 걸다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불도 못 끄고 자요, 거기는. 이 상태에서 밤에는 여기다 수건 같은 걸 덮는 거예요. 위에. 불은 못 꺼요. 그냥 그 상태로 자는 거예요. 약간 밝아도. 근데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나마 약간 요 정도만? 살짝만 가려져, 똥 싸는 부분? 그 부분만 가려져 있는데, 그니까, 저희를 어떻게 할래 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똥을 싸면 똥 싸는 걸 다른 사람들이 다 보나요? 뭐, 저 사람 똥 싸러 들어간 건 알죠. 그리고 그 엉덩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앉아있는 것까지는 다 보이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인데, 아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막 몽종할 것 같고. 아, 씨발, 이걸 어떡하지? 근데 이불 속에서 하면, 거기 방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거기 원래는 한 방에 4명인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8명 9명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 조금만 움직여도 바로 하니까 미치겠는데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이 난게 이제 거기는 또 더운 물도 안 나오니까 찬물로 샤워를 하거든요. 더운 물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써요. 모여서 샤워질을 하는데 샤워할 때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몸에. 네. 그때 맞아서 소리가 안 들리게 이렇게 그냥 물소리에 맞춰서 뭐 하는지 모르게 이렇게 물한 번씩 촥할 때마다 그 소리가 안 들리니까 촥! 촥! 근데 그게 한세번 뿌리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한달 동안 안 하니까. 근데 그때 좀 자괴감 느꼈어요. 아,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이게 일하면서 엄청 약간 4차원이 작용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가게면 이제 방에서 그 행위를 하면 방문이 다 1번 방, 2번 방 이러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문을 닫고 이제 그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문을 카운터에 앉아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나오더니 정신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왜요? 그러니까. 아, 자꾸 문을 열라 그래. 방문을 자꾸 열고 하자 그랬대요. 방문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지. 이래서 내가 그 아가씨 이름이 X였어요. 방문을 왜 열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덥잖아. 아니, 도움이 에어컨이 에어컨 틀면 되잖아. 바람 안 좋잖아, 피부에. 에어컨 바람은. 그 방문 열면 시원해져? 공기순환 되잖아. 그래서 그때 처음, 아, 이 여자분이 정신이 좀 이상하구나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들어온 줄 알면 안 됐으니까 몰랐거든요. 다른 손님이 이제 많이 끝나고, 아, 기분이 되게 이상하대요. 왜요? 아니, 아가씨가 참 괜찮은, 만지도 좋고 참 예쁜데, 아, 기분이 뭔가, 아, 귀신이란 것 같아, 막 이런 거. 무슨 느낌인지 알것 같을 거야. 아, 약간 되게, 아, 이상해. 아니, 뭘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 보니까. 그때 그 옛날 소녀시대 그 지희 노래 알죠? 지지지지. 걔가 그 남자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지지 데이 지지 그걸 1점부터 2점까지 다 했다는 거야. 너무나 너무 예뻐. 아니 온몸에 소름 쫙 돋잖아요. 그게 듣기만 해도. 손님이 아니 그럼 나오시지 왜 그만 있었어? 아니 난 무슨 얘그 무슨 루틴 같은 건가 또 이거 뭐라 말하면 진상될 것 같아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노래 불렀어?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면 좋잖아. 그래서 그때 확실히 아 이분은 조금 정신이 이상한 분이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단속 왔어요 경찰이. 대기실을 가가지고 경찰 왔으니까 옷 챙겨 입고 저기 방또 구멍 있거든 안으로 들어가 있어 이랬는데 그분이 혼자 화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경찰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알아 경찰은 남자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남자한테 잘 꿔야 될거 아니야. 살인들 다옷 입고 도망가고 있는데 혼자 화장하라고 있어. 아, 가게 강아지 같이 있었는데 산책을 시키는데 걔가 여름에는 엄청 더워해요 얘가. 오늘 얘가 얘 산책을 시키고 싶대 얘를. 그래서 아, 얘 많이 걸으면 힘든데 여름에는 내가 알아서 갔다 올게 이러더니 여름에 갔다 왔는데 2시간째 안 들어오는 거야 여름에 그 더운데. 그래서 어디지 어디지 한 것밖에 찾아 돌아다니다가 집 왔는데 2시간인데 애가 개죽음이 돼가지고 막 강아지가 왜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근데 엄청 열받잖아요 저는. 그래서 뭐냐고 왜 이러냐고 근데 그 위에서 반지였는데 걔를 거기서 던지는 거 이렇게 가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제가 뚜껑이 열렸죠. 그래서 그동안 잡았던 걸 쌍욕 이 개씨 그 천하이 막 진짜 개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막 씨발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하라고 걔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달 동안 그걸 잘못했어요. 밤 새벽 2시마다 문자가 와요. 장문의 문자가. 오늘은 너를 어떤 식으로 죽을지 생각했어. 오늘은 너를 칼로 살찌면 한 다음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보내는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만해 제발. 비정상적인 분들이 되게 많았어서 항상 그 사람들 기분을 맞춰주다 보니까 나도 약간 비정상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 약간 영어로 항상 얘기하는 애도 있었어요. 모든 말을. 오늘 출근 몇 시에요? 이러면서 왜 그런 거야 대체? 무슨 이유야? 그러니까 나 일 그만두고 나 지금 미국 갈 거라고. 그런 걸 무슨 상관이냐고. 왜 회화 공부를 여기서 하냐고 대체. 진짜 저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영어를 왜 하고 있냐고. 보험왕도 여기 와가지고 영업하려고 애들한테 대기실에서 영업하고 보험 일은 안 하고 보험만 계속 안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왜 안 들어가냐니까 이따 들어간다는 애들 모아놓고 자꾸 야 니들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보험 들어야 돼. 진상 손님이 얼마나 막혔어요. 말도 안 되는 손님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막 장애인도 와요. 제가 아는 저 회태 때 그때 장애인 단골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장애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가 많아요 항상. 화가 많아가지고 전화를 할 때도 소리를 질러요. 아 여보세요 그러면 나왔어 지하철역이야. 아, 오시면 돼요 나와. 네 그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분이시니까 지하철에서 저희 가게까지 한 50m 오거든요. 근데 아, 올 때마다 안 받으면 또 신고할까 불안하니까 나가서 그리고 저희가 지하다 보니까 내려올 땐 이제 안고 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장애인분 이렇게 오니까 안고 내려와가지고 사실 그러면 애들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다 싫어하는데 또 아가씨들한테는 안 그래요. 근데 저희한테만 그래요. 유독 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안마 왜 이렇게 단속 안 해요 이런 말 많이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래요. 안마에는 항상 맹인 안마사가 먼저 들어와요. 그 본격적인 서비스를 하기 전에 그 맹인 안마사들이 경찰에 단속을 하면 장애인 협회가 있어요. 장애인 협회들이 단속을 한번 거기에 맞으면 경찰서 앞에 가서 시위를 해요. 맹인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러면서. 왜냐하면 실제로 맹인들이 이럴 수는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안마들은 단속을 웬만하면 안 때렸던 경찰 쪽에서 그런 장애인 옆에서 들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쪽은 웬만하면 안 건드렸어요. 안마는 요쪽 요 2차 쪽에서도 조금 약간 사이드예요. 명문대 이런 애들은 솔직히 이제 뭐 우습 보는 게 뭐 이상하지도 않을 정도고 그냥 정말 외모적으로도 그래요. 굉장히 모범생 같아 보이는 안경 쓰고 되게 이렇게 착해 보이는 그런 분들 그럼 누구나 다 하거든요. 거짓말에 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요.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돈 얼마 모았어? 저 못 모았어 오빠. 왜? 아 집에 아빠가 빚 많아가지고. 왜냐면 걔들은 자기들 골이 비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나 그거 가지고 흥청망청 명품상 딱 놀았는데? 아 놀고 돈 다 썼는데? 이런 말 하기 싫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아 집에 빚 있었어. 아 누구 도와줬어. 이게 남들한테 보기 그냥 내세우는 약간 합리화가 되니까 합리화 같은 느낌? 그래 그래서 힘들었겠다. 제가 볼 땐 이런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해서 뭐 진짜로 일반인들 같이 힘들어가지고 뭐 하루에 컵라면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면 아 살 수 걔들 그렇게 안 살아요. 쓸 거 다 쓰고 아 이번 달 너무 힘들어 돈도 안 모이고. 아 그래? 야, 왜 손님이 그렇게 없었어? 번거는 500이에요 번거는 500인데 지출이 한 거기서 한 400? 지출 줄이면 되잖아. 아 이거 못 줄여.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돈이야. 그런 게 어딨지?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대체?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못 버리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유흥업을 하더라도 큰 돈이 안 되는 거 걔들한테는. 어떤 여성분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로스쿨에 입학을 했어요. 로스쿨 입학 자금을 마련하려고 밤마다 업소에 가서 일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밝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학이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어요. 똑똑한 애들은 저 일 끝나고 대부분 택시 타고 왔는데 얘는 혹시나 길에서 친구가 볼까봐 실제 버스 타고 그냥 광역버스 타고 하루에 300만 얼마를 벌었는데 얘는 그냥 버스 타고 가요. 왜? 친구들도 길에서 볼까봐.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남자친구가 미행을 해서 뭐 방에 온다든지. 저는 한번 예전에 그런 적 있어요. 남자친구가 미행을 한 거예요. 미행을 해서 이제 걔가 출근한 거죠. 방으로 출근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눌러서 나가봤어요. 근데 되게 딱 누가 봐도 대학교 1학년 정도 먹이는 안경 써가지고 이렇게 되게 체격 작은데 이렇게 거기 여기 뭐 하는데 그래서 누구세요? 이랬더니 들어간 사람 여자친구인데요. 순간 깜짝 놀랐죠. 근데 아 남자친구분이시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그 쇼고 그 쇼핑몰인데 그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좀 공개된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른 거예요. 이상한 데 아니에요? 아니 들어와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아무튼 나는 호텔이잖아요. 아 그래요? 사피 이렇게 보고 안에 여자애는 쫄아가지고 얼굴 빨개져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오피스를 갔는데 몇 층 가서 불 켜지고 이런 것도 보고 한 시간에 오피스는 그리고 한 시간 다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항상 전화 오는데 한 시간에 한 번씩만 전화가 오는 거.